좀 무릎에도 세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편입니다. 마사다 사에 갔다 온 후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먼저 간 곳은 예루살렘 올드시티. 지금 저는 자파게이트 통해서 홍고개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같이 가는 이스라엘 누나 종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파게이트를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올드타운에 가고 있습니다. 홍고개벽이 저쪽에 있네요. 유대인 구역을 통해서 홍고개벽으로 갔는데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기리는 모자이크도 보고 유대교 회당, 유대교를 상징하는 물건 메노라도 보았죠. 잠시 후 통곡의벽이 보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누나가 이곳에 대해 설명을 해줬어요. 올드시티에는 크게 다섯 구역이 있대요. 성전산, 기독교인 구역, 무슬림 구역, 아르메니아인 구역, 유대인 구역. 여튼 그렇게 통곡의벽 앞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남녀가 기도하는 곳이 나눠져 있습니다.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참고로 여기 하레디라고 불리는 종교인들이 많은데요. 하레디는 우리나라로 치면 현재도 존재하는 조선시대 유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문제점은 생활방식도 조선시대 그대로. 자세한 건 검색해보세요. 뒤로 사람들 기도하는 곳 보이십니까? 검은 양복에 모자 쓴 사람들이 하레디입니다. 솔직히 이거 찍는 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건 처음이야. 여기다가 소원 적고 이거 머리에 쓰고 들어가면 되는구나. 소원도 다 적었고 이제 들어가 볼까요? 지금 머리에 이거 쓴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제 뒤엔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소원 적은 종이 벽에다 꽂고 벽에다가 키스하고 끝내겠습니다. 와, 소원 꽂아놓은 종이들 봐라. 모든 소원 무릎에도 세고. 참고로 소원 빌고 나갈 때 이렇게 뒤로 걸으면서 나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뒤로 걷고 있는 겁니다. 그 후 저는 숙소로 갔고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어제 맛보기로 즐겼던 예루살렘 올드시티, 오늘은 제대로 즐길 차례입니다. 어제는 자파 게이트 통해서 들어갔는데 오늘은 다마스쿠스 게이트 통해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면 시장이 있습니다.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네. 시장은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튀니지 다시 온 것 같다. 이때 진지하게 어머니께 기념품으로 히잡 사려다가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때묻지 않은, 시간이 변하지 않는 예습해. 지금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구글 맵스 따라서 아라크사 모스크로 가고 있었는데 경찰이 길을 막더라고요. 홍고개벽 옆에 있는 입구로 가라고. 이렇게 해서 아라크사 모스크로 가고 있습니다. 성전산 지역 입장 시간 제한 있습니다. 확인하고 가세요. 가는 길에 아라크사 모스크 자리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모형을 잠깐 봤습니다. 가는 길 한번 멀구나. 밤에 왔을 때는 이 다리가 무슨 용도인지 몰랐거든요. 이제 알겠네요. 중간에 통곡의벽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대쪽에는 이런 풍경을 볼 수 있고요. 대박이다 진짜. 참고로 여기 오실 때 반바지 입으시면 안 됩니다. 반바지 입은 여행자들을 위해 바지를 대여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라크사 모스크에 당도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아라크사 모스크입니다. 사실 여기도 좋았지만 진짜로 보고 싶었던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와, 저 돔의 정식 명칭은 바위의 돔이래요. 아라크사 모스크의 부속 건물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바위의 돔. 자, 와, 야, 가까이서 보니까 더 웅장하고 멋지고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데는 어떤가 보았습니다. 옆에 아담한 돔이 있었습니다. 한글 정식 명칭은 몰라서 영어로 부르겠습니다. 돔 오브 더 체인. 이렇게 같이 찍으니까 뭔가 아버지와 아들 느낌? 피라미드 갔을 때는 그 앞에다 대고 절은 했었는데 여기는 분위기상 했다가는 좀 경찰도 오고 그럴 것 같아서 참 못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안에 진짜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무슬림이 아니라서 못 들어간대요. 진짜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이제 문 닫는 시간이 돼서 나가야 됩니다. 아, 아쉽네요. 그래도 좋은 구경하고 갑니다. 진짜 저 황금색 동은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장소로 가는 길. 지금 저는 겟세마니로 가고 있습니다. 저 동산에 대한 한국어 표기가 3개 있어요. 가톨릭은 겟세마니, 개신교는 겟세마네, 공동 번역 성서는 겟세마니. 저는 구글 번역 기준으로 겟세마니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구글 맵스 따라서 가다가 갑자기 경찰이 또 길을 막는 거예요. 여기는 무슬림 전용이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겟세마니 감람산은 안 올라갔네요. 인터넷에 사진 보니 정말 뷰가 멋지더라고요. 산의 다른 교회들도 멋졌고 앞에 있는 유대인 공동무덤은 마음 아팠지만, 근데 왜 안 갔냐? 그날 저녁에 약속이 있었어요. 다 돌아다니기에는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동산 밑쪽만 둘러봤습니다. 밑쪽에 네 군데의 역사적인 장소가 있는데 먼저 간 곳은 마리아의 무덤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런데 말이죠. 노카메라? 내부 촬영이 안 돼서 여기서 촬영합니다. 짧게 둘러볼 만한 곳인 것 같아요. 근데 내부에 향 냄새? 예, 그런 향 비슷한 냄새가 정말 심했어요. 냄새에 민감한 분이시라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후 마리아의 무덤 옆에 있는 겟세마니 동굴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과 쉬었다고 하네요. 내부 한번 보시죠. 개인적으로 이 벽화가 인상적이었어요. 동굴 잠깐 보고 그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겟세마니 정원. 제 세계여행에서 가장 조용하고 차분했던 장소였습니다. 여기 올리브 나무가 8그루 있는데 어떤 나무는 나이가 2000년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역사 깊은 곳이네요. 그 후 옆에 만국교회에 갔습니다. 12개 나라의 후원으로 지어져서 만국교회래요.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거 방해할까봐 앞에서 영상을 못 찍었네요. 꼭 방문하셔서 이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세요. 여기서 아쉬웠던 건 저 예수상 바위를 나중에 알았던 거? 그 후 거룩한 무덤 성당으로 갔습니다. 입구 앞에 석류석이 있었습니다. 석류석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죠. 바로 예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지금 보이는 큰 무덤 자체는 이디큘, 위에 돔 지역을 로툰다라고 부르더라고요. 진짜 장난 아니네요. 줄이 너무 길어서 내부 들어가는 건 포기했습니다. 내부 사진 보고 싶으시면 위키백과 찾아보세요. 이후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여긴 기독교 종파에 따라 관리하는 구역이 달라서 뭔가 같으면서도 다른 내부의 모습을 보았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 화려하고 인상적이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던 건 십자가 제단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죠.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 제단 밑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었던 바위를 보려는 거였죠. 떠나기 전에 속류석 위에 손을 대고 나왔습니다. 아멘. 아니 할렐루야. 이후 마지막 장소로 갔습니다. 바로 다윗의 탑. 입장료 40시켈. 여기 밤되면은 사운드 라이트 쇼하네요. 좀 있으면 떠나야 되는데. 여긴 역사박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예루살렘 이미지에 맞는 건물이었어요. 여기 꼭대기로 올라가면 예루살렘 진짜 멋진 도시네요. 예루살렘을 한 번에 볼 수 있죠. 여기서 바위의 돔 보이는 쪽이 진짜 멋졌습니다. 감람산은 안 갔어도 저 감람산에서 본 뷰 느낌이 비슷해서 위안이 되네요. 와우. 해가 너무 눈부시다.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진짜로. 이후 박물관 전시물을 봤습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의 전시품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하에 사진전이 있는데 1839년? 그리고 지금까지? 와... 뭔가 싸우는 사진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평화로운 시간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사진은 진짜 찍기 힘든 건데 그 당시면. 와... 나가려다가 바위의 돔 내부를 볼 수 있는 VR 기기를 봤습니다. 야, 그래도 이렇게 바위의 돔을 구경하고 있네요. 기술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예루살렘 여행이 끝났습니다.
예루살렘 여행을 마치면서 느꼈던 건 제가 종교인이 아니라서 종교인에 비해 느꼈던 감동이 좀 적었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예수님,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 그래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던 곳입니다. 그 후 약속 장소인 아슈도드로 가서 마사다 사에 같이 갔던 그 누나와 해변가에서 석양 보고 이스라엘 여행이 끝났습니다. 나중에 보자 이스라엘. 태국에서 만난 의학도 누나, 마사다 사에 같이 갔던 누나와 가족분들, 다시 한번 토다라바. 다음 나라는 어디냐? 터키입니다. 다음 영상 터키 이스탄불 편 많이 봐주세요. 그럼 안녕.